안녕 친구들! 에너지 슈퍼 히어로 솔라맨이야! 이번엔 시즌1에 출연했던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 이벤트를 소개하기에 앞서 시즌1에 대해 간단한 소회 한마디씩 해볼까? 우선 세세부터! 매우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스코트를 이렇게 찬밥 대우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까? 저기 세세? 이 자리는 시청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인데. 감사는 무슨? 이런 병풍 취급은 처음이야. 대사도 몇 마디 없고 초능력도 없고 하다못해 포키보다 존재감이 없어. 어이, 듣고 있나 작가? 네 얘기야. 아, 잠깐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이번 미션은 솔라맨과 펑펑마녀 시즌1을 다시 보면서 영상에 숨겨진 그림을 찾는 거야.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멸종된 동물 5마리가 있는데 영상 속에서 찾아봐.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하길 바래. 자, 그럼 시작해볼까? 솔라맨과 펑펑마녀.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작은 행성. 그곳엔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키기로 악명 높은 펑펑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행성은 풀 한 폭이 남지 않았고 금세 황폐화되었죠. 펑펑마녀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기 위해 우주를 떠돌아다닌 끝에 푸른별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응? 아! 마침 적당한 호구들이 보이네요. 배고파. 먹을 것 좀 주면 안 돼? 방금 전에 먹고 또 배고파? 참아. 곧 있으면 목적지야. 내가 줄까? 깜짝이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자, 이거 먹어. 와, 진짜 먹어도 되는 거야? 펑펑 마녀는 초코 크림빵을 나눠주며 복희의 환심을 샀어요. 아, 이상해. 뭔가 느낌이 싸한데. 몸이? 어? 왜 그래? 하지만 초코 크림빵엔 먹는 즉시 뚱뚱해지는 마법이 걸려 있었어요. 걸려들었네. 멍청하긴. 당장 포키를 돌려놔. 이 사악한 마녀! 뒤늦게 솔라맨이 개입했지만 펑펑 마녀는 포키를 순순히 놔줄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어머 솔라맨, 나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니? 근데 어쩌지? 그렇게 순순히 놔줄 순 없는데. 우리 싸우지 말고 거래하는 게 어때? 거래? 곰탱이의 목숨은 이 반지 안에 있거든. 반지를 줄 테니 에너지볼을 내놔. 솔라맨은 고민했어요. 에너지볼이 펑펑마녀의 수중에 들어가면 지구의 에너지가 모두 소모되는 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래, 포키를 구하는 게 우선이야. 좋다, 에너지볼을 내주겠다. 솔라맨은 에너지 파워를 잃고 쇠약해졌어요. 미안해서 어쩌지? 그 반지 깡통인데. 바보 같은 놈. 그러나 반지는 가짜였고 마녀는 포키를 데리고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포키야! 살려줘! 망했어. 이제 지구는 멸망하고 말 거야. 솔라 박사님께 가자. 내 에너지볼은 솔라 박사님이 만들어주셨으니 이번에도 뭔가 방법을 알려주실 거야. 솔라맨과 세세는 기나긴 여정 끝에 솔라 박사가 있는 에너지 월드에 도착했어요.
음향 어디서 많이 봤는데. 왠지 내 연봉을 청할 것 같은 얼굴. 박사님, 실은 제가... 알고 있다. 펑펑마녀한테 낚여서 에너지볼을 홀라당 뺏겼다며? 박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에너지볼을 다시 만들어달라는 솔라맨의 요구를 승낙하며 조건을 제시했어요. 다시 만들어줄게. 단, 내가 낸 문제를 맞춰야 에너지볼을 가져갈 수 있어. 아니, 박사님! 지금 지구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퀴즈 놀이를 하고 계십니까? 싫으면 맨몸으로 가서 싸우던가. 아니요,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 내주세요. 1번 문제. 에어컨을 틀 때 문을 열고 틀어야 할까? 닫고 틀어야 할까? 닫고! 정답! 그럼 2번 문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에어컨 가동법은? 1번, 에어컨을 켠 상태로 계속 환기한다. 2번, 에어컨을 끄고 2시간마다 환기한다. 2번! 맞았어. 그럼 마지막 문제.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몇 도일까? 26도. 이 정도야 뭐. 문제가 너무 쉬웠나? 자, 약속했던 에너지볼이다. 또 뺏기면 다신 안 만들어줄 거야. 오! 다시 에너지가 돌아오고 있어! 더 강해진 기분이야! 감사합니다, 박사님! 가자, 쎄쎄! 이번엔 기필코 포키를 구하고 말겠어! 기다려라, 펑펑마녀! 풍력의 행성, 윈드 플래닛. 여기 맞아? 왠지 잘못 온 느낌인데. 아니야, 내 GPS는 정확하다고. 이 행성에 분명 펑펑마녀가 있어. 너희 행동이 몹시 수상한데 이곳은 무슨 일로 왔지? 당신은 윈드 플래닛의 수호자 윈드우먼? 날 아네? 등짝에 선풍기를 달고 다닌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진짜 쓸 줄이야. 아니, 이건 선풍기가 아니라 풍력 발전기야, 이 멍충아. 아까 듣자 하니 펑펑마녀를 찾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졸개들인가? 졸개라니? 우린 펑펑마녀를 쫓고 있어. 그런 거라면 잘 왔어. 그 녀석 우리 행성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거든. 불과 한 달 만에 행성 자원의 절반을 소모해서 이상기후까지 발생했어. 이상기후? 산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불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모양이야. 덕분에 이산화탄소가 급증해 기후가 이상해졌어. 최근엔 어떤 지역은 바람이 지나치게 세게 불고 어떤 지역은 아예 바람조차 불지 않아 풍력 발전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큰일이군. 빨리 막지 않으면 여기도 다른 행성처럼 황폐화될 거야. 윈드우먼, 펑펑마녀가 있는 곳을 알려줘. 함께 싸우자. 펑펑마녀의 집.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잘못했습니다. 볼게요. 쎄쎄, 솔라맨. 야윈 것 좀 봐. 평생 운동이랑 담쌓은 애한테 이런 중노동을 시키다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또 쫓아왔네. 대체 몇 연패를 당해야 정신 차릴래? 게다가 너 에너지볼도 없잖아. 하하하, 이번엔 다를걸. 더 강력한 에너지볼을 가지고 왔지. 뭐야? 또 있어? 무슨 놈의 에너지볼이 그렇게 뚝딱뚝딱 나오냐? 여하튼 귀찮게 됐네. 다시 못 가불게 해주마, 드래곤 슬라이브! 뭐야 이거? 왜 작동이 안 돼? 유감이지만 넌 그걸 다룰 수 없어. 에너지볼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착한 마음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거든. 그럼 건전한 그깟 볼 없어도 너 하나쯤은 충분히 박살낼 수 있어! 헛! 윈드우먼? 지금이야, 솔라맨! 어서 헤쳐버려!
이제 대미를 장식할 순간이 왔군. 사라져라 펑펑마녀. 비겁하게 두고 보자 솔라맨. 끝난 건가? 아니, 정통으로 맞지 않았어. 윈드우먼의 집. 펑펑마녀의 행방은 찾았어? 아니, 흔적조차 없어. 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지? 윈드우먼 그냥 가만 둬봐야 돼. 가보자고. 어서. 참. 하이, 저 사람들은 뭐지? 못된 윈드우먼, 우릴 속이다니. 거짓말쟁이를 행성에서 추방하자. 윈드 플래닛에서 당장 나가. 무슨 소리야? 풍력 발전이 좋은 에너지라고 속였잖아. 펑펑 마녀한테 다 들었어. 건강에도 해롭고 환경에도 나쁘다면서. 잠깐만 여러분,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말을 좀. 시끄러 양파머리야. 꼴에 윈드우먼 친구라고 실드 칠 거잖아. 못 믿어. 말이 통할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에너지 박사라고 아세요? 에너지 박사라면 9시 뉴스랑 그것 좀 알고 싶다에 자주 출연하는 양반? 네, 그 유명한 양반. 안 그래도 세간에 이런 오해가 많아서 해당 분야의 권위자 에너지 박사님께 팩트체크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오, 나온다! 박사님, 풍력발전기가 인체에 해롭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그냥 구글에 치면 되잖아.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뭐 그런 걸 물어봐. 우와, 에너지 박사 인성보소. 저 박사님, 이거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말씀 좀 예쁘게. 아이, 그래. 아이야, 진작에 말을 해야지. 풍력발전기의 소음이나 저주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일찌감치 증명됐죠. 뭐야, 그 이상한 동풍은?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면 주거지역의 사업장이나 공장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주간 55dB, 야간 45dB입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90dB 이하고 400m 이상 거리가 떨어질 경우 소음은 40dB 수준에 불과해 영향을 주기가 어렵죠. 환경에 부담을 주진 않나? 직접 확인하시죠. 풍력 발전기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무슨 소리입니까? 풍력 발전기 설비로 형성된 인공 어초 덕분에 해양 생물들이 늘어나 좋기만 한데. 다른 주민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바다에 드나드는 사람이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풍력발전기 설치 전보다 수확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물론 인간이 만드는 구조물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를 야기시키는 과거의 에너지 발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 풍력산업으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를 선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에너지 박사 선생이 그렇다고 하니 묘하게 믿음이 가네. 그러게, 주민들도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고. 난 처음부터 이상했어. 펑펑마녀 생겨먹은 것부터가 영세했다니까. 웃기고 있네. 제일 흥분해서 벌쩍벌쩍 뛰어놓고는. 아이, 아무튼 미안해, 윈드우먼. 아, 아니야. 이제라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야. 그나저나 펑펑마녀 이 자식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 숨어서 그런 작당을 벌이다니. 쓴맛을 보여줘야지. 지난번엔 솔라빔이 살짝 삑살이 나서 아깝게 놓쳤지만 두 번 실수는 없다. 각오해라, 펑펑마녀. 흥, 놀고들 있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할 줄 알아? 아무리 에너지 아껴 쓰라고 외쳐봐야 변하는 건 없어.
인간들은 천성이 못됐으니까. 15년 전 30도? 제정신이야?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20도라고. 건강에도 좋고 지구 온난화도 막을 수 있어.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만큼 탄소가 많이 나와 미세먼지도 심해져. 맨날 미세먼지 극혐이라고 하면서 너희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드니? 시끄러워! 네가 우리 엄마라도 돼! 맞아! 그렇게 아낀다고 춥게 살다가 감기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너희들... 에너지를 아끼자고 외칠수록 아이들은 나를 외면했어. 결국 난 외톨이가 되었지. 그때 깨달았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윈드우먼의 집. 포키는 정말 소중한 친구야. 꼭 되찾고 싶어. 걱정하지 마. 반드시 포키를 구해줄게. 이게 무슨 소리지? 포키? 젠장, 흑화 마법에 걸린 건가? 정신 차려, 포키! 자! 어때? 내 작품이 꽤 쓸만하지? 포키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비열한... 비열한 건 너희들이지. 저번에 2대1로 나를 공격했잖아. 이래야 공평하지 않겠어? 이봐, 곰탱이! 전부 해쳐버려! 포키야! 나야, 세슬! 못 알아보겠어! 세슬... 어떻게 된 거지? 부질없는 짓이야. 곰탱이의 기억은 완벽하게 속었...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내 마법은 완벽했는데! 고마워, 세스. 네 덕분에 사악한 주술을 벗어날 수 있었어.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많이 먹는다고 구박 안 할게.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돼. 이제 작별이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끝까지 추적해야지. 상당한 타격을 입어서 당분간은 잠잠하겠지만 이 정도로 멈출 펑펑 마녀가 아니니까.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멸종된 동물 5마리가 영상 속에 숨어있어요. 동물을 찾으신 분들은 해당 장면을 캡처해 댓글 또는 이벤트 참가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솔라맨과 펑펑마녀 영상 속 숨은 그림을 찾고 어린이 과학체험 키트와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받아가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려요.